한국당에 거듭 요청합니다. 오늘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해 주기 바랍니다. 독재 타도! 친문 독재! 공수처법 원천무효! 야당의 외로운 투쟁, 대한민국을 좌파 독재로부터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두환,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외에서, 국회 밖에서 지난 일주일을 지켜보신 소회를 좀 여쭤볼까요? 네, 아주 참 옛날에 보기 자주 보던 장면을 다시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좀 거시게 하네요. 그 선진화법이 이제 8년 동안 역할을 하다가 이제 무너져 버렸는데 만든 자유한국당에서 무너진 게 참 아쉬워요. 네. 네. 국미골. 국민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러니까 국회가 정부 여러 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고 네. 미움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4박 5일 동안의 동물국회를 보면서 정말 국민을 무시해도 유만분수지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네. 참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 뭐 민주당에서는 처벌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취하하지 않겠다는 건데 고발 실제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법대로 하자는 거고요. 네.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 법을 알고서도 그랬는지 모르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두 분께 미리 저희 제작진이 이번 사박 5일 동안 그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씩 꼽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저 정두원 의원님이 꼽아주신 건데 그 장면 보겠습니다.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이 구호를 자유한국당 부자진들하고 의원들이 하는 걸 보고서 독재 수호 헌법 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국회를 남겨놓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둑놈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꼽으신 이유가? 네, 글쎄 앞으로 이제 또 대화를 해야 될 상대인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네. 막 나간 것 같은데 너무 막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모욕죄로도 고발을 했는데 네. 본인 의도하고 다르게 저렇게 나간 것 같은데 저거는 그 다음 대화를 생각할 때는 네. 좀 삼가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저게 이제 적반하장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도둑이 도리어 하장 이 저 매를 든다는 하다 보니까 이제 도둑놈이란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저게 이제 싸움에서 거의 이겼을 때란 말이죠. 이겼을 때 나온 말이란 말이죠. 네. 좀 그런 뉘앙스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이제 강성 이미지인데 예, 앞으로 저 야당을 이제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한다면은 이제 그 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과를 해야 할 것 같다. 네. 네. 이번엔 정청래 의원님이 꼽은 기억에 남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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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희!
이정미 대표가 중간에 웃어버리네요. 네. 이 장면 꼽으신 이유가? 제 페이스북에 이 장면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그렇습니다.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1분간 보고 웃지 않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제가 올렸는데 네. 그렇잖아도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인터넷에서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인천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 영상이 나오니까 굉장히 인기를 끈 영상이죠.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까 이해찬 대표 도둑 얘기도 했지만 도둑보다도 훨씬 더 악성 막말이 사실은 독재예요. 도둑보다 훨씬 더 사회를 후퇴시키고 더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좀 그런 험한 말인데 이렇게 또 인터셉트를 하니까 한편에 좀 코미디 같기도 하고 좀 네.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이 좌파 독재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이제 비판 프레임인데 그중에 독재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독재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독재는 좀 너무 좀 심한 것 같고요. 지금 독재라고 할 수는 없고 권위주의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지금 여당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권위주의 정부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크게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야당 보면 여당 보면 여당에서 거의 뭐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네. 아, 이건 대통령이 결정한 거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뭐 이런 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랑 뭘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자유한국당이 감당 못할 구호를 들고 나왔다. 독재타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황교안, 나경원 당신들은 전두환, 노태우 군부 독재 때 뭐 하고 있었어? 바로 답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군부 독재 타도 이런 거 외치면서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극적이고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일이거든요. 분노를 네. 일기하고 저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도움될 일이 없죠. 그리고 저 구호가 국민들에게 뭐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 저기 민주당 안에서 당론에 크게 이견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는데 공교롭게 그 말씀을 하셔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는 조응천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 공교롭게 뭐 또 검찰 출신 의원들이지만 예. 반기를 들고 있네요. 예. 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네요. 뭐처럼 네.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또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온 거라서 조금 네, 그건 좀 다르다. 네. 결이 다르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 장외 집회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또 어제 저 박대출 의원에 이어서 네 명의 의원 또 한 명의 당협위원장 이렇게 다섯 명이 추가로 삭발식을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요. 전부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삭발식을 했습니다. 네, 윤영석 의원, 이장우 의원, 네, 지금 가운데 김태흠 의원, 네, 성일종 의원까지, 네. 이렇게 제 오른쪽에 유영석 의원. 저희 색발식에 자그마한 부시가 되어 부시가 되어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는 데 미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위해서 우리나라 민주를 위해서 다 함께 싸우러 합시다, 여러분. 네. 박대출 의원 앞서 어제 했죠. 이 작은 저항의 물방울이 큰 바다 이루길 희망한다. 삭발 투쟁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삭발한 사람 치고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정치 역사상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저건 삭발 투쟁이 아니라 삭발 투정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속세를 떠날 것 같지도 않고 네. 저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 저는 봤을 때 정치를 더 혐오스럽게 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 우리 정치사에 의미 있는 삭발도 많았습니다. 제 기억에 예전에 YSDJ 단일화 촉구하면서 박찬종 의원이 삭발한 적도 있었고요. 그분도 좀 후회하는 듯 하더라고요. 삭발해가지고. 삭발 투쟁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오죽했으면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저런 모습을 보이는데 네.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저는 삭발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네. 네. 단식 뭐 이런 비교는 적절치 않지만 단식보다 낫다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건강도 지키고
뭐 머리가 또 자라니까요. 네. 뭐 그렇게 비장해 보이지는 않는데요. 비장해 보이지 않으세요? 예, 뭐 머리가 금방 자라는데 몇 달 지나면 자라는데 뭐 비장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대규모로 할 것 같았는데 네. 박대출 의원만 혼자 먼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대출 의원만 지금 탁발한 줄 알지 이후로 이제 2차 오늘 한 분도 저분 내일 가면 또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3차는 해봤자 소용도 없고. 네. 그래서 내일 이제 추가로 할 것 같아요. 네. 그래봤자 언론에 뭐 기사 한 줄 날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럼 제일 먼저 한 박대출 의원은 확실하게 이런 것은 먼저 해야 돼요. 하려면. 아, 그건 사진이 있습니까? 없죠. 아, 어제 보여드렸으니까 박대출 의원은 분명히 본인을 알리는데 총선 앞두고. 아, 이게 논의가 이상한데. 아, 제가 정청래 의원님한테 말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대출 의원의 사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패러디해서 이렇게 삭발하는 뭐 장면이. 원빈 네. 흉내냈는데 원빈 네. 같지는 않다. 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삭발도 그렇고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여러 구호들, 성명들이 민주노총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강해지고 세지고 과격해진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반대 쪽에서 과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좌파 독재를 비롯해서 이제 강경 일변도로 가고 있는데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거기 고무돼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까지는 못 간다. 중도층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중도층을 흡수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예.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래 이렇게 진보개혁 진영에서 삭발하고 단식하는 것을 굉장히 비난하고 욕했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면 본인들이 얼마나 그 혐오스럽게 이것을 취급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본인 스스로 지금 그걸 하고 있죠. 자, 지난해부터 기억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이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몇 장면 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였고요. 네. 그, 저, 턱을 가격당하는 일도 있었고. 네. 참 참담하고 암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드루킹 특검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단식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단식 9일째 민주당이 특검에 합의하면서 그 특검은 결국 김경수 지사의 구속으로 이어졌죠. 네. 지난 1월에는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에 반대하면서 또 릴레이 단식에 돌입했는데 네. 단호히 투쟁하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아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파이팅! 하지만 의원별로 단식 시간표를 짜서 6시간씩 단식을 하면서 네, 지적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를 앞두고 철회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네, 강도 높은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코 외롭거나 공허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응원과 지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이제 천막 당사까지 계획할 만큼 또 오늘 또 지방으로 내려가서 강력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외투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이 21세기 야당 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게 단식, 장외투쟁, 의원직 사퇴라는데 보수 진영에서 보면 진보 진영은 예전에 다 해놓고 지금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이 이제 꽉 막혔잖아요. 더 이상 할 게 장외투쟁밖에 없게 된 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장외투쟁이 시대에 맞느냐 그런 거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제 결국 국민들이 얼만큼 호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데 한 달 이상은 못 끌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여론을 지켜보겠죠. 네. 근데 뭐 장외투쟁을 하든 콘서트를 하든 많이 지금 기가 죽은 모습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같이 동참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마음은 다 지금 콩밭에 가 있어요. 내가 검찰 수사를 어떻게 받아야 되지? 다음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출마 자격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거죠. 나경원 원내대표조차 아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외투쟁의 동력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이 모든 걸 책임져주지 않아요. 개인이 다 이제 검찰 수사 같은 건 다 대비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선거법 19조에는 분명히 콕 찍어서 나와 있어요. 국회법 회의 방해 등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5년 동안 출마를 못해요. 그러면 또 집행유예를 받으면 10년 동안 박탈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제일 두려울 거예요. 지금 장애투쟁을 하든 삭발을 하든. 그동안의 그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에 네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 그 조항을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서 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저 형사처벌은 금고 이상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출마할 수 없는데 네. 또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인가요? 네. 그런데 그거는 500만 원 이상. 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면서 선거법 네. 19조에 그것을 콕 찍어서 회의방해 같은 경우는 네. 500만 원만 벌금 받아도 5년 동안 출마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아예 명시돼 있어요. 이번에 고발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중에 회의방해 등의 혐의로 만약 5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네. 내년 총선에 못 나온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출마를 네.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의원직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요. 네. 총선이 지나서 아마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아니, 그러니까 기소가 되는 이제, 순간, 네. 기소가 되는 순간 재판을 언제 끝나든 간에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무효화될 것이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다른 일을 하기 어렵죠. 그 전에 국회가 이제 다시 이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가 굴러가야지 되죠. 국민 입장에서. 그런데 네. 이 법은 반의사 불벌죄예요. 네. 친고죄. 그래서 고소를 취하더라도. 그냥 수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검찰이 알아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그런데...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는 네. 당금에 동참한 의혹을 받는 11명 같은 경우는 112로 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취하든 안 하든 그냥 수사를 계속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법안이 아직 제출되기 전이어서 그것이 과연 회의를 방해한 것이냐 이런 법리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를 봐야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 설령 민주당이 세게 하지 않고 검찰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자꾸 소환하고 이러면 계속해서 국회에서 뭐가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에 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자진출두 다 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더기로 이제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네. 오히려 또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선거에 오히려 더 민주당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 지도부가 또 그런 걸 지켜보겠죠. 여론의 원리 원칙대로 본다면 네. 국회의원 아니 일반 국민은 조그만 죄를 지어도 다 기소하고 수사하고 재판받는데 국회의원들이니까 봐줘야 되냐. 그런 여론은 또 없을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들이라고 봐주냐? 국회의원들이라고 빼주냐? 네. 그럼 국민들이 오히려 여론이 더 들끓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논란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좀 볼까요? 3시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3시 기준으로 160만 명. 168만 명이 했고요. 민주당도 한 28만 명을 넘어서서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이죠. 정용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점도 그렇고요. 또한 이게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북한의 조평통 산하의 우리민족길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18일 날 이 한국당 해산시켜라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니까 바로 나흘 뒤인 22일 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한국당 청원 해산 청원이 올라오고 여기 대대적인 정말 매크로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고. 그러면 앞서 170만 명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정용기 정책위 의장 말대로라면 북한의 지령에 움직여서 청와대 가가지고 청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제가 이제 이 구도상으로 자유한국당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 저런 거는 좀 편 들어주기가 좀 힘드네요. 좀 비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독재 이제 좌파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까 매사를 이제 이렇게 이제 과거 냉전 논리로 자꾸 흐른 게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분들 중에 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이렇게 저 동경하고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나 봐요. 제 주변을 저 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있었는데 제 주변에 어디 술자리에서 누구라도 또 나는 저 공산주의 해야겠어 좌파 저 사회주의가 좋아 이렇게 말하면 좀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추종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저런 우리 국민들이 170만 명이나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게 야당의 정책위 의장 입에서 나오거든요. 열렬 지지층이 주로 이제 6.25 세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겠죠.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전에 그런 비슷한 얘기도 했었어요. 탈원전 때문에 산불 났다. 고성 산불. 네. 또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저런 발언은 매를 버는 발언이죠. 그러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국민 170만 명이 움직였다면 170만 명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다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거는 네. 감당 못할 얘기, 동의받지 못할 얘기, 전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네. 거죠. 북한의 조평등 산하의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에서 한국당 해산시켜라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나흘 뒤에 청원이 올라오고 대대적인 매크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정용기 의원이 대전이 지역군가 그럴 겁니다. 대전 주민들은 얼마나 신뢰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런 식으로 따지면요. 북한에서도 조국 통일하자는 얘기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조국 통일하자는 말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조금 전 대전역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4.29 이 좌파 정변에 오적이 있다. 오적. 첫째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둘째가 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셋째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이해찬 대표다. 그리고 김관영, 심상정 이 다섯 명이 이 좌파 정변을 일으킨 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손학규 씨는 종범쯤 돼요. 별 힘도 없어요. 손학규 대표는 의문의 일패.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계속 같은 프레임이에요. 이게 이제 좌파 프레임인데. 근데 하여간 어쨌든 뭐 다섯 명을 딱 지적한 거는 제대로 지적은 했네요. 보니까는. 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요? 여기 저 정영기 의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의장실로 갔을 때 과거의 국회의장이라면 형식적으로라도 물론 이렇게 무더기로 가서 물리력을 좀 행사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은 좋은 건 아니지만 보면 여당이 한 번 더 촉구를 하거나 제스처라도 모양새라도 갖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이야 지금 뭐 시술 받고 있다잖아요. 네, 지금. 몸이 안 좋으시지만 그거 별개로. 네. 아니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뭐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 문희상 의장 퇴원했답니다. 네. 네. 여야 합의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으로 그 점거농성하고 너무 무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까지 뭐 넣어서 정은기 의장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자유인데 이름처럼 참 미움받을 용기는 가진 것 같아요. 문희상 이번 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헌법재판소 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결론을 이제 그걸 봐야 되지만은 네. 하여간 관례에 따라서 이제 한 건데 이제 그게 또 국회법이 이제 그 후에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임시회 중에는 이제 사보임을 못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잖아요. 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사보임 허가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모양새에 대해서 그날 또 의장실로 왔을 때 이렇게 방을 나가는 장면 또 이번이야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입원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팩스로 또 사보임을 허가하고 또 찾아온 바른정당계 바른미래당 의원들 만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은 사실 의장으로서 할 일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근데 네. 예, 저기 그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이상한 또 논란까지 벌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뭐 문희상 회장이 큰 죄 뭐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게 해서. 치우치진 않았다 이렇게 예,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자, 패스트트랙 민주당에서 이제부터는 뭐 협상 시작이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제 뜻하지 않게 마지막에 바른미래당 안까지 권은희 의원 안까지 두 개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걸 좀 여쭤볼게요. 원래 이제 공수처의 기소권을 주려고 했다가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는 권한을 주려고 했다가 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 권은희 의원 안 보면 기소심의위원회까지 설치해요. 쉽게 말해서 점점 권한이 작아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법조항 하나하나를 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것이 왜 여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냐. 네.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거예요. 네. 다만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 인원을 채워라. 그러면 여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태워라. 이게 선진화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선정이 되죠. 그렇죠. 네. 330일 안에 이견 있는 부분 조항을 하나하나
합의해 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이제 회의 테이블에 앉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걸 압박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조항이 좀 틀린 것은, 다른 것은, 이견이 있는 것은 이제 뭐 법사위나 이런 데 가서 다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 질문드린 그 안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금부터 협상에 나가면 된다. 전원 의원 안대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뭐 협상을 또 해봐야 되겠죠. 네. 토론하고.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법안이 너무 누더기가 됐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국회의원도 빠지고 그래서 네. 제일 저도 이제 사실상 불만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다. 직계 가족들, 친인척들 조사 권한도 빠졌다고 대통령이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서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2004년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차라리 개정이라도 했으면 좀 수위가 낮더라도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100% 민주당 안대로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보자. 하고 네. 보자. 그리고 나중에 또 개정안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논의하자는 거죠. 공수처법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더기법이 되긴 했지만은 대통령 이외에는 견제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기관을 잡는 권력기관인데 네. 그 권력기관을 대통령 지휘하에 딱 두니까 나머지 권력기관들이 대통령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밑에 둔다고 하기가 어려운 게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지금 법만으로도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추천조차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공수처장이 된 다음에는 네. 여기 다음에는 무슨 감사를 받는 것도 없고 네. 견제를 받는 것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보고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하나 마무리 해야 되는데 하나만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번 패스트트랙의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선거법이나 공수처 법안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었는데 여기에 반발하면서 너무 저 경찰에 많이 넘겨줬다 이거죠 권한을. 네, 법안 올려주십시오. 네, 시청자분들이 보시게. 네, 특히나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이 무슨 수사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경찰에 넘겨줍니다. 또 1차적으로 지금 한 해 한 만 건 정도를 검찰이 알아서 검사들이 알아서 수사하는데 이걸 경찰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먼저 수사하자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현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의 힘을 많이 뺀 거죠. 경찰의 힘을 많이 실어준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검찰의 문제점을 예전부터 이제 인식을 하고 책까지 쓰셨잖아요. 그 네.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2011년에 썼는데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죽음과 이제 관련된 어떤 얘기도 그 안에 들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 의지가 반영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검경 분리권이 수사권이 분리가 됐는데 양쪽 이제 기득권끼리 맞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나서는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청와대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네. 지금 해외 출장 가 있는데 또 서둘러 귀국한다는 거예요. 이 문무일 총장 검찰의 수장의 이 반발이 자존심을 드러내는 형식적 반발인지 진짜 일찍 귀국해서 뭐 또 다른 의사 표시를 할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이기 때문에 검찰을 수장으로서 뭐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것은 뭐 100번 양보해서 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시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고 검경 수사권 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 개시할 권한도 없습니다. 네.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해라라고 해야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20가지 권한, 수사권, 기소권에 관련된 한 20가지 권한을 모두가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독점이 아니에요. 분점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법 민주화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두환,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